안녕하세요. 만나서 반갑습니다. 자, 이번 시간에는 대기 환경 기사 기출 문제 중에 연소공학에 나오는 문제죠. 공기 과잉 계수를 구하는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프로파일 세제곱미터를 완전 연소하였을 때 건연소 가스 중에 CO2가 8%였다. 과잉 공기 계수 M을 얼마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자, 일단은 이제 이 연료가 연소를 하게 되면은 산소와 이제 만나게 되는 거거든요. 이게 연료고. 이제 요게 이제 그 탄소와 수소로만 이루어져 있어요. 그러면은 CO2랑 H2O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. 그런데 이제 건연소 가스라고 했기 때문에 이 H2O는 여기에 해당이 되지가 않겠고, 이 CO2만이 뭐로 나오게 되냐면은 건조 배출가스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겠습니다. 이제 이 건조 배출가스에 더하기 이론 공기 중 질소가 있을 거고요. 그다음에 과잉 공기가 있을 거예요. 자, 그래서 이 이론 공기 중 질소, 그다음에 이 과잉 공기, 얘네들을 다 합한 걸 우리가 건연소 가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. 이 건연소 가스 중에 이 CO2가 전체의 8%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. 그래서 이 공기 과잉 계수, 이 과잉 공기가 이론 공기에 비해서 얼마나 들어갔는가, 이건데 이제 요거를 이제 구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. 물론 이제 A0분의 A 해서 요게 이 플러스도 1을 해줘야 이제 기준되는 이 이론 공기에 대한 과잉 공기의 어떤 비율이 이제 나오게 되긴 합니다. 그래서 이 관련된 내용 한번 쭉 보면서 순서대로 수치를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먼저 이론 산소량을 구할 거예요. 이거는 1대 5대 3대 4 해서 반응식을 맞춰 보면은 산정이 되겠고, 1세제곱미터의 프로판 가스가 연소했기 때문에 이론 산소량 자체가 이제 5가 되는 거죠. 자, 이 5가 바로 이론 산소량인데, 이 이론 공기량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론 산소량을 0.21로 나눠 주게 돼요. 그렇죠? 전체 공기 중에 21%가 산소가 되기 때문에 전체 이론 공기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 이론 산소량 나누기 0.21 해주면은 23.8095 이렇게 되겠습니다. 자, 전체가 21%고 79%가 어떻게 돼요? 질소죠. 이론 공기 중 질소가 이론 공기량 위에서 구한 이거에 곱하기 0.79 이렇게 될 거고요. 자, 그래서 이게 얼마 나오냐? 18.8095 이렇게 돼요. 자, 그러면 연료를 연소시키기 위해서 이런 공기가 이제 들어가는데, 그중에 산소가 있고 질소가 있고, 요거를 이제 다 수치를 산정을 하게 된 겁니다. 자, 과잉 공기량은 이제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X로 일단 이렇게 두게 되고요. 건조 연소 생성물에서 나왔는데,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4H2O는 포함되지가 않습니다. 그래서 3 세제곱미터가 바로 건조 연소 생성물 CO2가 이렇게 되겠고, 건조 연소 가스량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공기 중 질소, 과잉 공기, 그다음에 건조 연소 생성물 이렇게 되겠죠. 그래서 18.8095 여기 있는 거, 그다음에 X 여기서 과잉 공기량 요거, 그다음에 3 요거를 다 더한 그 값이 바로 이 건조 연소 가스량, 이렇게 되겠습니다. 자, CO2의 농도가 이제 8%라고 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이 3이 CO2죠. 그다음에 요 18.8095 플러스 X 플러스 3 요만큼이 이제 건조 배출 건연소 가스량이 되겠고요. 곱하기 100한 게8%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.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해당하는 이 X 값을 구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. 그때 X 값이 15.6905예요. 보시면은 A0분의 A 이렇게 되어 있는데, 여기서의 이 A 값이 실제 공기예요. 실제 공기인데, 이 실제 공기량이 이론 공기량 더하기 과잉 공기량 이렇게 됩니다. 자, 그럼 과잉 공기량이 15.6905죠. 이론 공기는
23.8095였어요. 이 두 개 합친 게 바로 이제 실제 공기가 되겠고, 이거를 다시 이제 이런 공기량으로 나누게 되면은 1.6590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. 이거를 이제 뭐 실제 공기로 안 하고 이론 공기분의 과잉 공기 더하기 1 이렇게도 이제 풀 수 있다라는 거 같이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고요. 이렇게 이제 실제 공기를 구해서 나누기 이론 공기량으로 나눠준 그 값이 바로 또 과잉 공기비다 이렇게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. 자, 이 문제 사실은 뭐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네 가지 해서 이론 공기량이라는 거는 이론 산소량과 0.1 요 나누어준 값이다라는 거, 그 다음에 이론 공기 중 질소량은 이론 공기량 곱하기 0.79, 그 다음에 건조연소가스량 같은 경우에는 이론 공기 중 질소, 과잉 공기, 건조연성생성물이에요. 건조연소생성물. 만약에 습연소가스량이다 라고 한다면은 여기가 습연소생성물 해서 H2O가 있느냐 없느냐 요 차이가 되겠습니다. 자, 과잉 공기라는 공기비는 이제 실제 공기가 되겠고 이론 공기가 됩니다. 자, 실제 공기는 뭐였어요? 과잉 공기 더하기 이론 공기였어요. 그래서 요 관계를 잘 알고 있으면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다라는 거 기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, 자, 연소공학에서 우리가 그 이제 전반적인 흐름을 좀 잘 이해를 하면 사실 뭐 계산이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. 근데 복잡할 수는 있겠죠. 근데 복잡한 거는 자기가 어떻게 정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또 키가 될 겁니다. 자, 마지막으로 구독,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면서 항상 노력하는 강사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